화려한 옷을 입고 누가 이렇게 선녀복을 입고 네. 춤추는 게 보이네요. 저한테요? 네. 이렇게 보이네요. 하얀 옷을 입고. 볼게요. 이 집안이 조금 신가물이 높은 집안이라 그래요. 선녀님이 보이셔, 이 집안에. 그래서 신가물이 높으시다 그러시고 본인 사주에 여기 많이 비시고 사셔야 된다 그래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비시고요? 많이 빌어야 된다. 아, 빌어야 된다고요? 빌고 사셔야 될 팔자라고요. 손목이 많이 아프다 여기. 금전수를 보려는데 자꾸 빌고 사셔야 된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외가에서 보여요. 외가. 외가 쪽으로 네. 이 가물이 높은 게 이 집안 높은 쪽이 외가 쪽. 이쪽에 공줄, 공덕이 많이 쌓였던 집안인데 중간에 끊겼다 그래요. 네네. 끊겼다 그러시고 여기 절 다니신 분이 누구예요, 이 집안에? 엄마요. 그래요. 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도 다니시면 좋아. 저도요. 본인도 같이 가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금전수는 점점 내려가요, 여기는. 지금 하시는 일이라든지 네. 생각하는 일이 본인이랑 맞지가 않아요. 본인 그릇에 맞지가 않는다고요, 사주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잘 생각해 보시고 가시는 게 좋으시겠어.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나 네. 미용 쪽도 괜찮고요. 네. 또 서비스 업종 그쪽으로도 네. 좋아요, 본인은. 그쪽으로. 지금 하시는 일 뭐예요?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있는데요. 네. 좀 이번 년? 이번 년쯤에 좀 그만두고 네. 저 같이 전 보러 오는 친구 있거든요. 네. 그 친구랑 같이 네. 뭐 프랜차이저를 하나 낼 생각 어떤 종류로요? 음식? 네네, 배달 쪽으로 해서. 그쪽도 괜찮아요. 본인은 네. 장사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업종이 중요한 거죠. 프랜차이즈 나름이니까. 뭐 생각하세요? 업종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 친구가 지금 조율하고 있긴 한데, 뭐, 떡볶이나, 뭐, 닭발, 뭐, 디저트류도 괜찮아요. 떡볶이 선에서는. 아. 치킨은 아니고. 네, 치킨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시죠. 치킨은 네.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뭐 생각했어요? 저 친구가 하는 말이 뭐 디저트 쪽 아까 말씀하시는. 네. 그쪽은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뭐 떡볶이나 뭐. 근데 그 말씀은 해주시네. 본인이 그 배달업종으로 가시는 거는 괜찮은데 네. 굳이 그거를 선택해야겠냐 이 소리가 나와요. 장사를 하더라도 뭐. 남을 가르쳐주는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미용 업종이라든지 네. 이런 쪽이 좀 잘 맞는데 미용 쪽에 저 꾸미는 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미용 쪽이라고 해서 무슨 뭐 헤어샵 뭐 네일아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 막 미용적인 저 마케팅 서비스 업종으로 홍보해주고 광고해주고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내 직원들 가르쳐주면서 그런 쪽으로 풀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걸 홍보 대행사 그러죠. 네. 그런 게 잘 맞다고요, 본인은. 그게 근데 뭐 의료계통 쪽도 있지만 뷰티 업종이 본인이랑 잘 맞는다고요. 그런 거 하셔도. 그런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블로거라든지 네.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것들 남한테 홍보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거 리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네네. 괜찮고 그런 거? 잘 맞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지라. 그래서 사업을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면 네.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알려주시는 네.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 뭐라고 하지? 명칭을 누구죠? 대표님? 뭐 하지? 그 사업 창업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쳐 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강사님들. 그런, 네. 그런 쪽으로 본인이 잘 맞다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도 굉장히 잘 맞아요, 여기는. 아, 그래요? 네. 내가 말을 그렇게 잘하나? 나
본인 믿고 네. 이렇게 계약하신 분들이 네. 많아요. 그 부동산 땅 쪽으로. 제가 부동산이나 이쪽으로 투자하는 건 별로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좀 뭐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문제죠. 네. 그렇게 할 바에는 본인이 직원을 좀 하시면서 나중에 본인 부동산 차려서 하시는 게 좋지. 저 금전운은 별로 좋아요. 괜찮아요? 좋은데 지금 운기는 내려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들어가 있어요? 이 선택이 좀 아쉬우신 거야. 아...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제가 뭐 좀 엄마 따라서 스님도 뵙고 네. 좀 했었는데 네. 그 스님이랑 뭐 엄마 따라서 몇 번인데 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보다는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에 돈이 좀 많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내려가요. 지금 상태에선 내려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점집이나 뭐 스님이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내 사주팔자를 들어보고 잘 산다 못 산다 이제 기륭 화복점을 보시는데 아무리 잘 산다고 말씀을 드려도 내가 지금 하는 선택에 있어서 선택을 잘 못 하시면 그거는 그냥 글일 뿐이에요. 사주팔자에 그냥 철학 책에 나와 있는 통계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네. 노력 안 하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릇은 너무 좋고 금전수가 너무 좋지만 결론은 돈을 못 버시고 계시는 게 현실이에요. 그걸 보는 게 이제 신점인데 이 상태로는 운기가 계속 내려가요. 본인이 그만큼 그릇은 크다는 거예요. 벌 수 있는 금전수는. 네. 그래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부동산 업종, 뷰티 쪽, 남을 가르쳐주고 서비스 업종 잘 맞다 그랬잖아요. 그런 네. 것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승승장구 대대로 이렇게 금전수도 많이 보이고 문서 쌓이는 게 보이니까 그걸 말씀을 드린 거지. 금전수가 좋은 건 맞아요. 아까도 네.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운기에서는 안 좋다고. 왜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선택에 있어서 금전수가 낮은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높은 쪽을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만큼 벌 수 있는 건 본인이 요만큼 벌 걸 선택했다고요, 지금. 네, 맞아요. 에이. 그릇에 맞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내 사주에 아무리 금전수가 좋다 한들 네네. 30대 후반, 40대 가서는 이만큼 벌고 있어요. 이만큼. 천천히 늘려갈 수는 있겠죠. 네. 그건 본인 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하기 나름. 지금 손을 좀 벌려도 될까요? 지금. 지금요? 지금 초에 중간... 본인 이름으로 하실 거예요? 네. 하면 제 이름으로. 지금 좀 시기상조 시리. 시기상조요? 네. 내후년. 내후년이요? 내후년. 후년. 서른... 그 배달업종 하실 거면 네. 내후년이 좋아요. 내후년. 32? 만약에 이걸로 성공하시려면 네. 부단히 하셔야 돼. 24시간. 잠 뭐 24시간 안 자라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열성을 다해서 하시면 금전수는 내가 힘들지만 하는 만큼 벌게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가 문제죠. 본인 건강수로 다치는데 여기는. 건강은 괜찮나요? 머리 아파요. 아줌마 나중에 머리 아파서 뒷골 땡긴다 그래요. 자꾸 여기. 아파. 아줌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아야 하고 머리 아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려준데 왜 안 하지?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가요? 여기 할머니가요. 아줌마는 네. 그런 거에 잘한다고 알려줘서 엄마가 알려준 건데 이거 하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많이 빌어요. 그럼 아줌마 부자 돼. 엄마 딸이 저리 가. 안 하잖아. 빚는 것만 하면 뭐해요? 빌지를 하는데 빌어야 돼서 이제 괜히 빌어요? 또? 또요? 또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랑 저랑 잘 맞나? 잘 살까? 뭐 이런 거? 네.
이미 뭐 다 물어보고 뭘 물어봐요? 이미 다 알면서 이상하네. 아저씨? 아저씨 성이 뭐야? 오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친구? 성이야? 김이야. 몇 년생이에요? 91년생. 말하지 마요. 여기다 적어요.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네. 성함도 같이 적어주세요. 네. 아저씨. 우리 아저씨. 이상하네. 동자가 볼 때는요, 여기 아저씨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있긴 있는데. 아, 좀 바보 같아. 네, 약간 성격이 좀 그래요. 바보 네. 같아요. 근데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좀 바보하기에는 성실해요. 네. 괜찮아. 근데 좀 안쓰러워. 네, 맞아요. 아줌마가 좀 많이 이뻐 이뻐 해야 돼. 어, 맞아요. 네. 불쌍해. 조금. 맞아요. 집은 잘 사는데 불쌍해. 눈물이 많아. 아, 네. 마음 아파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이 아저씨한테 잘하면 돼. 아저씨가 한 만큼 잘해줘 또. 맞아요, 맞아요. 네. 도와줄 것도 많아. 좋아해. 좋아하고 사랑해. 사랑하면 됐지 뭐. 네. 공학적으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맞아, 마음이 많이 아픈 애예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 그래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머리 아픈지 모르겠네. 본인이 고민이 너무 많고 스스로 네. 안고 살아요, 고민을. 그래서 네. 머리가 아파요, 내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파. 힘든 걸 뭐 본인이 다 떠안으니까 그렇지. 내 사정 이렇게 다 골똘히 생각하고. 힘들어, 힘들어. 근데 기운이 좋아서 여기도 금방 이겨내요. 네. 그러니까 오빠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사세요. 근데 금전적인 거 외에 다른 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부족해. 네. 불쌍해. 엄마가 빌어줘. 네. 아저씨 이따가 내가 좋아하는 거 뭔지 말하면 그때 알려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있어요? 또요? 네, 다 물어봤어요. 저 친구랑 저랑 같이 동업할 건데 그 동업 괜찮은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봐. 네. 아? 네. 한번 알려줘? 네네, 알려주세요.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건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렇다고 뭐 둘이 쿵짝이 잘 맞다 이건 아닌데요. 네. 근데 괜찮아. 잘 맞아. 잘해요. 하는 만큼 보니까 둘 다 욕심이 많아서 해요. 맞아요. 둘 다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맞추지. 맞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잘해요. 둘 다. 네. 열심히 해. 근데 부족해. 조금 부족해. 미스테이크. 조금 실수. 그 조금 정도야 뭐. 네. 용납 안 돼. 우리 오빠 그런 거 싫어해. 네, 제가 짜증나거든. 그, 네, 맞아요. 참아야 돼. 조금 봐줘. 불쌍해. 여기도 불쌍해. 그러니까 봐줘요. 주변 사람들 너무 이렇게 어흥 하면서 잡아먹으면 안 돼. 네네. 아줌마 무서워. 그러니까 너무 지잡듯이 잘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 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배우면서. 네, 그러니까. 네. 실수도 서도 보듬어주고 어떻게 하면 실수 줄일 수 있을지 그렇게 나가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 이미 뭐 본인들이 마음 정하면 바꾸지도 않는데 뭐. 이미 하도 다 짜져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많이 빌어야겠네. 많이 빌면서 네. 하는 만큼 그러니까 건강소 잘 챙기세요. 네. 큰 그런 사고는 없겠죠. 네, 몸으로 이게 아무래도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 여기가 네. 몸이 많이 힘들거든요. 에이.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괜찮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 너무
마음이 아파, 마음 짠하니까. 네. 잘 보도하셔야지. 잘 해라 그래요. 여기는 마음의 상처가 크신 분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내 바탕이 우울증이 좀 깔려져 있어요. 우울한 것들, 우울증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네. 본인 운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도 서서히 괜찮아져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좀 다운되는 건 또 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잘 견뎌가시면 마음의 상처. 여기도 하여튼 조상의 문제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조상인데 조상. 조상 대대로 썩은 뿌리, 섞인 뿌리 다 걷어주시고 이랬으면은 여기는 자손이 잘 불렸지. 근데 뿌리가 섞인 게 많아 여기는. 혼합된 친가 게. 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쪽이. 아 왜 외가 쪽. 어쨌건 간에 뿌리가 그 섞이고 혼합된 것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좀 개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밑에 자손이 힘들어요. 여기도 상문지기가 있고. 상문지기? 상문. 집안에 상문이 있다고요. 상문. 네네네. 그리고 외가 있어요, 외가. 5년 정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5년 안팎으로. 아, 예, 예, 있어요. 예. 그게 보여서. 그게 이분이 사주가 높다 보니까 네. 자꾸 이렇게 치는 거여서 이승의 망자분 옆에 이렇게 계시면 이 사주 높은 분한테는 그게 성격적으로나 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여서 이런 걸 나중에 걷어 주시면 좋아. 아니 제가 하얀색 옷 입고 선녀님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뭐, 거예요? 뭐 신내림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네. 여기 그 줄이 가물이 높기 때문에 네. 잘 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가물이 세서 그래 조상. 조상 가물. 그리고 이 집안에 모셨던 분도 계세요 또. 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잘 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